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샤이닝스타 팬분들을 위해 편지도 보내주세요. 팬아트 엽서 보내는 것처럼요.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질문 보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캐릭터가 돼서 캐릭터한테 편지를 받고 싶다는 거겠죠? 저희 편지를 받고 싶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아니 근데 저희가 캐릭터처럼 써서 받는 편지도 좋으신 건가요? 그렇다면 뭐 생각은 해볼게요. 그렇다고 하네요. 그럼 다음 질문. 샤이닝스타에서 정식 공개된 팀이 멜로디, 마크롱, 돌스, 퍼플킨, 프라이데이, 그리고 뉴멜로디, 뉴돌스인데 소심이가 합류되어 있는 팀 이름은 뭔가요? 지금 정해볼까요? 지금요? 시동시 아닌데? 앞 글자만 따는 거 어때요? 동시소? 시동소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시동소. 그러면 멜로디, 마카롱, 돌스, 퍼플킨, 프라이데이, 시동 시, 뭐라고요? 근데 이렇게 정해도 되는 걸까? 당연히 안 되죠. 일단 이거는 뭐라고 사실대로 말해요? 뭘요? 없다고. 아니 이거 편집할게요. 이거 편집해야겠다. 마음대로 해요. 난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다음 질문 갈게요. 샤이닝스타 퀴즈 댓글 보기 안 힘드신가요? 왜 힘들죠? 아마 더빙에 대한 불만 사항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우리 샤이닝스타 채널 사람들은 다 착해서 막 뭐라 하는 사람 없는데요? 아 맞아 그렇죠. 아. 아니 나는 진심인데? 아 그런가? 아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시즌3에는 모노트리 분들이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 그분들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벤트 선물인 엽서들이나 스티커 좀 팔아주세요. 일단 시즌3의 음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몰라요. 그리고 엽서나 스티커는 기념품입니다 여러분. 팬아트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이벤트에 참여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 갤럭시 스타더스트 노래는 안 올려주시나요? 올라갑니다. 조만간 언젠간 곧! 야, 활기차서 좋네요. 다음 질문. 다음엔 나라나 헤라가 나오면 좋겠어요. 뭔 소리야? 진행하는데 나라나 헤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볼게요.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할 사람이. 제가 나라, 세라, 송이 다 맡아야 돼요. 괜찮으신가요?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다른 무대 영상은 언제 올려 보여줄 건가요? 그리고 DDD랑 게임이 내려갔던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래는 저희가 투표순으로 무대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사정상 1기에 나온 곡을 먼저 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려서 다른 순으로 1기의 곡을 먼저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 노래는 성우분들께서 부르신 건가요? 아니요. 노래는 SM 소속 아티스트분들이 불러주신 겁니다. 다음 질문. 샤이닝스타 게임 리듬 게임은 언제 출시하나요? 곧! 좋습니다. 다음 질문. 리듬 게임은 폰으로 하는 거예요? 네, 모바일 게임입니다. 아마도? 모바일 게임일 거예요. 다음 질문. 한국과 중국의 합작이니인데 왜 한국어, 일본어, 그리고 인도네시아어로만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나요? 중국어로 된 콘텐츠도 제작할 생각이 있나요? 저희가 중국 쪽은 유튜브 서비스가 안 된다고 들어서 제작을 안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팀에 중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네. 아마 저게 제일 큰 이유일 거예요.
다음 질문. 무대 영상 중국어 버전도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것 역시 조만간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중국 아이치에서도 방영되었는데 혹시 아이치에서도 제작을 같이 했나요? 아니요. 아이치는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SM 루키즈 몇 명이 샤스의 삽입곡들을 녹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어 버전의 삽입곡들도 다 녹음한 건가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질문 할게요. 러브라인도 있나요? 네! 여러분! 진과 현우 러브라인 보이지 않아요? 전에 영상을 보면 이전 Q&A를 참고하면 진, 나라는 둘은 영원한 친구고요. 현우랑 저는 잘 모르겠네요.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왜 항상 프라이데이에 현우만 등장하나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프라이데이의 다른 멤버는 너무 분량이 없지 않아요? 저는 프라이데이 2위가 되게 좋거든요? 분량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송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봐요.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진이 원래 프라이데이 멤버였다가 탈퇴한 건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본편을 열심히 쭉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절로 의문점이 풀릴 거예요.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샤이닝스타 제작진님들, 샤이닝스타 너무 재밌어요. 저 원래 애니 안 보는데 샤이닝스타는 너무 재밌어서 계속 챙겨보고 있어요. 재밌는 애니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이게 질문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질문이었습니다. 질문해주신 분들 총 32분께서 질문해주셨는데 질문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Q&A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때 만나요. 안녕. (웃음) (웃음)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 구독 꽁꽁 눌러주세요. 안녕!